어젯밤 개표가 마무리돼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 각 선거 캠프에서는 일제히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당선자들의 선거 캠프 표정과 당선 소감을 모았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저희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셔서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선택해 주신 국민의 선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에 힘 있는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호남의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이 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순천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여러분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겠습니다. 시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황교헌 앞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이 성원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발전과 그리고 내년에 정권교체에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